자, 첫 번째 숫자는 1, 8, 27, 64야. 8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 그렇지. 2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이지. 그렇지. 그래서 1바랑 a에는 뭐라고 쓰면 돼? n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첫 번째 게 1이니까. 됐어? 너두 번째 거.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잘 봐. 아, 이거는 일반항의 형태가 네모 곱하기 세모겠다. 이렇게 써 있겠구나. 그럼 일단 네모들의 규칙을 보면 2, 3, 4, 5네? 그럼 n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n이라고 쓰면 1, 2, 3, 4로 시작했을 테니까. 그럼 2, 3, 4가 되면 뭐라고 써야 돼? 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세모는 3, 4, 5, 6이네. 아, 1씩 커지는구나. 근데 스타트가 어디야? 3이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n 플러스 2지. 그래서 그냥 다시 써주기만 하면 돼.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게 an인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런 거지, 요거. 숫자의 규칙은 금방 보이지. 숫자의 규칙은 n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네. 부호가 바뀌고 있네. 부호를 바뀌는 건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긴 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긴 거밖에. 그첫 번째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네. 그럼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1에 뭐라고 써줘야 돼? n승이라고 써주면 되지. 됐어? n 플러스 2는 돼, 안 돼? 똑같아. n 플러스 2도 똑같아. n 플러스 1은 당연히 다르지. 근데 n 플러스 2는 똑같아. n 플러스 4도 똑같고. 짝수 더해주는 건 관계없어. 왜? 아니, 부호만 달라지면 되는데 왜? 근데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게 그냥 마이너스 1의 n인 거지. 그래서 주로 당연히 마이너스 1의 n승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부호가 또 반대로 바뀔 때는 n 플러스 1을 쓰고. 알겠지?